도구리. 아, 보스 에퀘아. 에반데. 아니? 에바 아닌데? 업무 구함. 건물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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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밀 좋긴 한데 뭐 굳이? 와, 정밀 사약이다. 와, 바로 블리트 잡아야겠다. 첨탑이 그만 빨리 가라고 다지는 뎁쇼. 느긋하게 맛있게 먹어야지. 왼쪽 거 잡았어야 했나? 아니, 에너지가 왜 부족? 화낼 필요 없죠? 이지 첨탑이죠? 길 가다가 자상이나 하나 죽어라. 아, 뭐 좋은 게 안 나오네. 어느새 늘어난 사일런트 덱. 공격력 영도했다. 괜찮아, 깨시 있잖아. 부채까지 좋네. 건물 밸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나가 밥 먹어. 너는 굶어라. 관찰특. 엘돌림 4세터 옆에 엘리트 가자. 첫 턴에 바로 체력 27 남음. 아파서 소리 지름. 그러워 허허허. 너무 아파. 가지 너무 좋아. 바바삐.
바지에 밥 비벼 먹겠다는 뜻. 근데 건무가 조금 더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더 많은 건무. 안 돼. 엘리트. 뭘 처분하려고. 새삼스럽지만 가지 진짜 세네. 정말 최고야. 가지 볶음 바이럴. 불쾌, 특, 불쾌해짐. 야, 엘리트 다 가져와. 앞 가져와.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Let's go. 그래서 제비 뽑으면 대단어. 대단원 계산 외함 가지가 해주는데. 정밀 외집은 가지가 주는데. 왜냐면 정밀은 많이 쓰면 세니까. 낙뎀 턴종킬. 뭐야? 웽알웽알. 뭐야? 마무리, 마무리. 가재서 마무리 나올 때 진짜 맛있네. 맛볶음.
물음표 카드로 단도도 챙기고 그 잔상도 좀 챙기자. 야! 뚱땡이 없어서 좋네. 명치만 때려도 되잖아. 7, 7. 동의하지 않는다. 야, 건무 세겐데 아니다.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 계산 잘못했다. 회식에 7개월 동안 군대에서 시청 중. 뭐 마카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군하 저녁일 계산 가능. 강철의 폭풍 강오스 행꽃 무검 무검 너무 구려. 행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석세 달력 승리의 유물을 부탁해. 네 희귀 유물은 석세 달력이야. 대단 원 안 나오나? 대단원 까비.
어우 이게 뭐람. 어우 아니 내 배신. 나는 배신을 배신했다. 한 턴만 더 있었으면 석재 달력이 널 죽일 수 있었는데. 녀석 석재 달력을 피해 도망쳤군. 두렵겠지 석재 달력이. 2달만에 컴퓨터를 켰고 침대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 고장. 따봉 장마야 고마워. 따봉 에어컨 고마워. 여름에 진짜 에어컨 고장나면 큰일이겠던데. 옛날 에어컨 사치품. 냉방병 걸림. 현대 에어컨 필수품임. 없으면 안 돼. 와 견전. 난 명치만 때려. 그 당시 에어컨은 현재 금지된 물질인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허접한 에어컨과는 차원이 다른 냉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지된 힘을 썼군. 나도 금지된 석재 달력의 힘이나 써볼까? 힘을 해방해라 석재 달력. 이것만은 쓰지 않으려는데. 엘리트 하나, 둘, 셋. 상점 가고.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 그 무진장 차가운 에어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비군 가면 그 무진장 차가운 에어컨 있는데. 그 당시 석재 달력은 현재 52딜과는 다르게 40딜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짱짱 센 석재 달력과는 차원이 다른 약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50딜 아니었나? 수은 성면 기타 등등급. 신이 물질이라 불릴 만큼 컴팩트하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해로운. 인간이 너무 약해서 암에 걸리는 바람에 쓸 수 없음. 야래야래.
니게 주제. 레벨 제한 아이템. 아싸, 알약. 알약이면 이제 유령의 영상으로 가면 되겠다. 정밀 하나 먹죠. 이 자식아, 카드 내려. 감히 어떨 영체화를 시전해? 아니? 꼬아서 집어야겠다. 별 필요는 없지만. 이거 없잖아. 뭐? 프레온이 위험 물질이라 냉매로서 어렵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암모니아, 위험하고 냄새나는 사소한 특징이 있음. 냄새. 뭐지? 의심이요. 강오스. 마냄새. 야, 근데 엘리트 진짜 많이 잡은 거 치고는 유물은 없다잉. 어제 날짜 불로 시행된 법, 공영 주차장의 야영, 시선, 불 피우는 행위. 뭐? 이제서야? 방 오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정밀 건무 빵 28. 검지입니다. 검지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지. 한대도 안 맞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군. 내가 언제부터 안 맞았지? 검검검검 일대 맞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만든다. 안 맞는다.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안 맞는다.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야래야래. 아이 귀지삐. 맞겠는데. 이걸 맞네. 아, 숙제 달력이 약해서 맞았다. 아까 다리 걸기 썼으면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니래서 맞았다고 볼 수 있지. 아니라며 될까. 뭐야, 왜 스킬 카드를 하나도 안 썼다고? 아니, 왜 자꾸 나와 이거? 정밀이나 쓸걸. 달팽이도 석세 달력 6스택 되니까 도망가네. 두려움에 떠는 달팽이. 아 근데 결국에 잔상 없네. 잔상은 없어도 저건 있다. 유령의 형상.
부채랑 유령의 영상으로 막아야지. 아, 이런 민첩 7인데 막지. 내 잔상. 야, 홀로그램 가져와. 디펙트야, 나 홀로그램 좀. 질려야 질 수가 없네. 급할 땐 결국 디펙터의 힘인가 나약한 녀석이란. 힘 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와, 정밀 사기다. 와, 사기다. 발광. 아, 사기 우물. 범부. 역시 달력이야. 달력이 또 1승 추가. 완넘 7영웅 건무수집가. 엘리트 많이 잡은 거 치고는 유물이 그렇게 별로 없다. 엘리트 10마리 10 창방까지 11마리니까 이제 어디서 달력 승률 주장 말하지 마라. 유물 20개. 보통 이 정도 하면은 막 여기까지 가고 그러지 않나?